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 인생 13년 중 가장 돌이키고 싶은 순간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패싱 입당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준석 의원은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제명해야 했다. 그때부터 윤 대통령이 당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장착하고 급기야 저렇게 망가지는 길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 출장 중에 당사를 방문하고 전격 입당해 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윤 전 총장 전격 입당이 대표님 측에 사전 통지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, 그리고 또 대표님 지방 일정 중에 갑자기 이제 입당한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입장이신지요? 뭐 윤석열 총장과 그 저는 공개되지 않은 여러 차례 대화나 그런 접견을 통해 가지고 그 입당에 대한 시각 차이는 많이 조율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전격 입당을 해서 오히려 8월이 아니라 7월 중에 입당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. 이준석 의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보수 진영을 영속적으로 바꿔놓는 결판을 냈어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다며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또 당시 보수 진영을 재구성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이렇게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준석 의원은 저도 과거엔 정치를 도장 깨기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. 승진 욕구 비슷한 접근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다. 남들과 경쟁이 의미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